경기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 8,1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 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 원이 증액됐고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 원 증액됐습니다. 경기도가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을 이끌어갈 17개 과장을 내부 공모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민선 경기도정 사상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내부 공모로 선발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걸려들었습니다. 도 특사경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영업시설 243개소를 단속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곳이 적발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지원 축소에도 경기도는 내년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자체 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9만 6천여 개보다 만여 개 많은 10만 6천여 개 이상 만들 계획입니다.